적당한 양만 해서 인유작용이 있으니까. 저는요, 운동으로 식욕 관리를 하거든요. 아니, 운동으로 식욕 관리를 하신다고요? 네네. 운동하고 나면 먹고 싶은 욕구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유산소 운동이 식욕 관리에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유산소 운동은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을 막아주거든요. 아, 이건 또 뭐야? 렙틴 호르몬? 렙틴 호르몬? 렙틴 호르몬은 포만감을 느끼게 함으로 과식을 막아주고 지방의 연소와 분해를 도와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비만일수록 이러한 렙틴 호르몬에 무감각해지는데요. 이를 렙틴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렙틴 저항성이 오면 렙틴 호르몬이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늘 배가 고프고 과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산소 운동은 렙틴 저항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식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나 아까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 있었는데 해도 돼? 배고파. 아니 진짜 아까 들어올 때부터 배고팠어. 잠깐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 내가 배를 채울 수 있는 걸 갖다 줄게. 밥 먹기 전에 우리 몸에 좋은 견과류를 좀 먹어보자고. 식사 전에 이 견과류 같은 것들을 좀 먹어주는데요. 네. 저거 먹어주면 포만감이 생겨가지고요. 소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네. 자, 또 뭐 하시냐. 아, 양배추 채를. 야, 저건 뭐야? 아, 저것도 전이구나, 맛있어요. 전. 어, 좀 맛있겠다. 견과류도 좀 많이 드시고 하셨는데 전을 이렇게 부쳐 드시려고요? 일단은 밥은 그래도 맛있게 먹어야 돼요. 식사 자체가 맛이 없으면 짜증을 내거든요. 그래서 밥은 맛있게 차려주되 그 맛있는 밥 안에서 포만감을 좀 유지하고 칼로리는 작게. 야, 저거 괜찮겠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기름은 안 둘러요? 기름 살짝 둘러야죠. 밥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건데 그것도 다 안 담으시네요. 아, 애들 남긴 거, 신랑 남긴 거 다 먹다 보면 살쪄요. 그냥 저 먹는 정량 딱 그 정도만 먹어요. 전 딱 먹다가도 배불면 그냥 숟가락 딱 놓고 이제는 조금 남기는 편이에요. 저만큼 아니 저만큼만요? 네, 제 거는 양이 적고요. 아, 양을 적은 정도가 한 숟가락 두 숟가락인데 이건. 아, 야, 남편은 수북이 담았는데 공기가 작으니까 밥량이 정말 작네요. 그러니까 그쵸? 밥량이 너무 작은데요. 네. 네. 저렇게 하면 확실히 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밥 공기도 저희는 작은 걸 쓰고요. 아, 그리고 예. 밥 먹기 전에 견과류를 먹는데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예, 예.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이 식사법이 지방세포 관리에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 네,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아, 너무 좋죠. 그렇다 보니까 이 탄수화물 때문에 비만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때문에 건강한 후식으로 포만감을 느끼게 한 뒤에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